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자유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고 아멘 하면 바로 시작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오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지금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십시오. 내 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거리에 나와서 많은 젊은이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나이다. 이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원, 투, 쓰리, 포. 못함을
반갑습니다. 워시퍼스 무먼트라는 이름으로 예배 운동을 하자. Thank you. Thank you so much. God bless you. 네, 예배 운동을 일으키고자 하는 젊은 청년들이고요. 유튜브에 워시퍼스 무먼트 인스타그램 검색하시면 저희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나와서 계속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혹시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서 회개의 영이 임하고 또 부흥을 경험할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워스킹이라고 저희가 이름 붙여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워스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워스킹 검색하시면 오늘 예배 관련된 콘티나 뭐 말씀들 저희가 이제 공유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뭐 은혜 나눠주시고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계속 찬양하도록 하죠. 1, 2, 1, 2, 3.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잠시 잠깐이라도 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쁠까. 오늘 이곳에서 찬양하는 심령들 통해서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하고 믿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고요. 언제나 우리의 귀에다 대고 우리 심장에 대고 두들기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고 싶은 성경이 있어요. 이사야서 8장 이사야 8장 13절 이사야서 8장 13절 저는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거든요. 아마 이해하시기 편하시라고. 전능하신 만군의 주 오직 그분만이 네가 거룩하다고 여겨야 할 유일한 분이시고 네가 두려워할 유일한 분이시며 또한 네가 무서워할 유일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는 워시퍼스 우먼트라는 이름으로 함께 어떻게 하면 예배자를 세우고 예배를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청년들이고요. 이 이태원에서 이 거리 예배를 2017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워스킹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서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자 이런 비전으로 여러 팀들하고 같이 예배를 세우다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잠깐 멈춰서 우리가 또 영상으로 또 이런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예배하다가요 다시 저번 주부터 나와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없기는 이 세대가 정말 마지막 때가 오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이때에 진정 필요한 게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는 회개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고 그 회개는 부흥으로 가는 가장 첫 번째고 중요한 관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흥을 꿈꾸고 있어요.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서 있었던 그 부흥운동, 1907년에 평양에서 있었던 부흥운동,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한데 어떤 부흥운동이냐, 자신의 삶을 자백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난 지금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되었을 때 그가 그의 주변에 예배를 일으키게 되고 그의 주변인들에게 복음을 말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개혁하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지는 일, 많은 사람들이 저 사망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을 저는 꿈꾸고 그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여기서 부흥을 위해 정말 이 끊어져버린 다음 세대의 예배가 어떻게 좀 살아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예배를 매주 주일 저녁 7시 밤마다 여기서 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말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사야서에 나온 이 메시지입니다. 갑자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조금 더 올라가서 보니까 이사야서 8장 1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주께서 강한 손으로 나를 굳게 붙드시고 강력한 어조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백성 곧 유다 백성이 가는 길을 따르지 말아라. 이 백성이 꾸미는 어떤 음모에도 가담하지 말아라. 이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백성이 무서워하는 것을 너는 하나도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었다, 강하게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 별로 안 나오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7장을 살펴볼게요. 이사야서 7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아하스 왕 시절이래요. 유다 12대 왕
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 사람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근방에는 아람 왕 그리고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 왕이 손을 잡고 유다를 이제 침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백성이 이 아하스 왕을 포함한 유다의 온 백성이 두려워서 떨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절에 나와 있어요. 너는 네 아들 스룹 야숩을 데리고 가서 유다 왕 아하스를 만나라. 그는 뭐 여기저기 있을 것이다. 어디에? 그리고 4절에 왕을 만나거든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왕은 아무 걱정 말고 조용히 기다리면서 침착하게 행동하세요.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인 베가가 아무리 설치며 분노한다고 해도 그들은 불이 다 꺼져 연기만 폴폴 나는 부직개기 토막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세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너는 네 하나님 주님께 징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여라. 저 아래 깊고 깊은 곳에 무덤에 있는 것이든 저 위에 높고 높은 곳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징조를 요구해 보아라. 이렇게 아하스 왕에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 구절이 약간 아지송했어요. 그러니까 12절에 이사야 7장 12절입니다. 제가 조금 급하게 가더라도 여러분 잘 따라와 주세요. 저는 주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아하스 왕이 그래도 겸손하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구나. 전 처음에 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다윗 왕실은 잘 들으시오. 그대들 다윗 왕실은 백성들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으로도 충분치 않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할 참이요? 하면서 갑자기 좀 혼내는 어투가 되더라고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자 아무개야 나를 한번 시험해보아라 했을 때 하나님 그러면 기도원처럼 뭐 양털에 좀 물 좀 적셔주세요 할 수 있을 텐데 아하스 왕이 거절했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 뭐라고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주를 퍼부어요. 너는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시죠.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여러분 역대하 28장에 아하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 조상 다윗과는 달리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았다. 아하스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행실을 본받았고 바알 신상들을 부어 만들기까지 하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산채로 불살라 제물로 바쳤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들을 이 아하스 왕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왕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도와줄게 의심스럽다면 나를 시험해봐도 좋아 얘기했는데 필요 없어요.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열왕기 하에 보니까 16장입니다. 이 시기의 내용이 열왕기 하 16장 5절부터 나와요. 아람 왕 르신하고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와서 아하스를 공격하고 막 공격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널 도와줄 거야. 그때 아하스가 어떻게 했냐면 7절에 나옵니다. 16장 7절에 이때 유다 왕 아하스는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다급하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다. 나는 대왕의 신하이며 종입니다. 지금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저를 공격하고 있으니 어서 올라오셔서 저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를 아하스는 하나님께 했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 성경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생각을 해봐도 이 많은 왕들이 그렇게까지 막 적군의 공격을 받고 할 때 왕들이 막 도망간 왕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좀 지킬 수 있을까. 심지어 이 아하스 왕이 왕이 된 지 불과 3년도 2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에 이런 총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그 와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백성들과 나라를 지키고자 열심히 막 싸우기도 하고 대군을 끌고 가서 막 싸우기도 했지만 대군이 멸망해요. 다 완전 전멸당해요.
머리를 굴리고 굴려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도와줄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지금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할 때 절대국이고 강대한 아시리아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최선을 다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 뜻에 반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아시리아 왕에게 가서 막 선물을 막 성전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바치면서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을 해요. 너는 아시리아를 통해서 니네 나라가 멸망당하고 너도 끝장날 거야. 그리고 아시리아 갔으면 예언한 대로 아시리아 왕이 아하스를 막 거절하고 오히려 쳐들어와서 괴롭혀야 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6장 9절에 그 선물을 받고 아시리아 왕은 유다 왕 아하스의 간청에 따라 대군을 이끌고 올라와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공격하여 그 성을 함락시켰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자가 얘기한 대로 되지 않고 이 사람이 아하스가 한 대로 됐어요. 아하스의 예상대로, 아하스의 바람대로 아시리아가 와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유다는 구원을 입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어떻게 하냐면 멸망한 북이스라엘 가서 거기 우상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산당들을 보고 그대로 벤치메약항에서 자기네 막 나라에 또 세워요. 저 왕들을 어쩐지 얼마나 이게 이스라엘이 강한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강한가 했더니 이 신들을 섬기고 있었구나. 우리도 이 신들을 섬겨야지. 여러분이 이사야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말을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 그대로 선포했는데 그대로 말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그 믿지 않는 세상 사람 악한 사람의 뜻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살아나게 된 거예요. 다시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거 다시 읽어드릴게요. 8장 11절 주께서 강한 손으로 나를 굳게 붙드시며 강한 어조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백성 곧 유다 백성의 가는 길을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 다 따르고 있는데요. 저 길로 따랐더니 다 됐는데요. 따르지 말라고요. 나 혼자 장애인 됐는데 이상한 사람 됐는데요. 나 혼자 거짓말쟁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 백성이 꾸미는 어떤 음모에도 가담하지 말아라. 이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멸망하는 거요. 잘 안 되는 거. 두려워하고 있어요.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래서 해결하고자 막 열심히 애를 썼어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래요. 13절에 오늘 본문이죠. 전능하신 만군의 주 오직 그분만이 네가 거룩하다고 여겨야 할 유일한 분이시고 네가 두려워할 유일한 분이시며 또한 네가 무서워할 유일한 분이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그 상황 속에서 아무도 자기에게 듣지 않고 자기가 틀린 상황 속에서 이미 왕조는 그 왕의 뜻대로 됐고 거기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잠시 얻었으며 자기 혼자 이제 찬밥 신세가 됐어요. 16절에 그리고 이사야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이사야가 지금 하는 이 고백 이 상황 속에 혼자 남아가지고 제가 얘기한 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하는 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이 증거의 말씀을 잘 묶어서 쌈에 두고 이 율법의 말씀을 나의 제자들과 함께 단단히 봉인해서 잘 간직하겠다. 그런 후에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비록 주께서 지금 야곱의 집으로부터 얼굴을 숨기고 계시지만 나는 오직 그분만을 믿고 조용히 기다리겠다. 보라, 나 이사야가 여기에 있고 또한 주께서 내게 주신 나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다. 나와 내 자녀들은 시온산에 계시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징표요, 징조요, 예표이다. 할렐루야. 나는 잠잠히 그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나 주찬형이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증조이고 예표입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그 예언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그 예언을 이룰 때까지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고개를 돌리고 버린 것 같지만 지금은 이 나라가 너무 어렵고 우리 예배들이 너무 어려워 보이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내가 너희를 통하여 부흥을 보겠노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나는 여기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고백 있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 그 하나님 앞에 세상이 막 흔들리고 뒤집어지고 교회가 어쨌니 정치적으로 어쨌니 뭐가 어쨌니 저쨌니 이런 모든 혼란 속에 심지어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한대로 되지 않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가치와 모든 세계관들이 다 변질되어서 사랑 없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쫓아갈지라도 심지어는 그렇게 유익을 위해 쫓아가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라지고 더 잘 나갈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붙들고 잠잠히 기다리는 한 사람 오늘 그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이때에 그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징조를 거절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처녀를 통해 아들을 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이로부로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누군가 자기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기다리고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더 하도록 하죠. 나의 영혼이 오직 주만이란 찬양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온 우주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의 여호와를 매주 주일 저녁 7시 반마다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은 기도하는 것은 이곳에 한 매주 3, 4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라를 품고 함께하는 젊은이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이 앞에서 함께 저희가 지원하고 함께 할 테니까 함께 찬양하고 또 메시지 선포해 주실 우리 사역자분들도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워스킹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있는 저희들은 워시퍼스 무먼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입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이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고 내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만들고 세우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예배자들을 막 세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은 교회 예배팀이 좀 미흡하고 없는 교회 가서 예배팀도 세팅해드리고 또 이런 이제 순회 다니면서 찬양 사역도 하고요. 또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부흥을 외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워시퍼스 무먼트 쳐보시면 지금 함께하는 예배에 대한 설명과 여러가지 소식들을 보실 수 있고 또 카카오톡에 그 오픈 채팅에 워스킹 검색하시면 지금 주일마다 와서 우리가 이제 가사를 띄우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함께 저희가 이제 가사도 공유해드리고 말씀도 그날 말씀도 공유해드려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거기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신 것들이 있다면 나눠주시고 매주 함께 참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에서 이 나라의 회개와 부흥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In Jesus Name이란 찬양이 있어요. 아, 우리 같이 선포하고요. 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막 외치면서 함께 즐거이 찬양하고 돌아가고자 합니다. 네, 해볼까? 예. 원, 투, 원, 투, 쓰리, 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아쉬우니까 우리끼리라도 한 곡도 하고 가는 걸로. 내 마음 다해 아시죠?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하는데 이 병이가 원래대로 잘 이렇게 불러주시고, 네. 네, 후렴으로 인트로 하고 이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자, 여러분 내 마음 다해 아시나요? 내 마음 다해. 네, 내 마음 다해 띵곡이잖아요. 내 마음 다해.
저희는 워시퍼스 무브먼트라는 팀이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검색하시면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지 소식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에 워스킹이라고 검색하시면 여기서 함께 찬양하는 거, 말씀하는 거 다 올려드려요. 함께 예배하고 싶어서. 그래서 매주 주일 저녁 7시 반마다 와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노래하고 말씀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청소년부 그 교회 주일학교가 문을 다 닫았어요. 복음화율이 2.3%래요. 선교학적으로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청소년 미전도 종족이에요. 다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불과 10년, 20년만 있으면 한국교회가 없어질 거예요. 누군가가 회개를 외치고 삶의 가치를 바꿔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길거리에서 예배하는 날도 조만간 없어지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래서 뭐라도 하려고 나와서 부르짖고 외치고 이런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 다해 찬양하고 전 집에 가도록 할게요. 원, 투, 원, 투, 쓰리, 포.
주사리. 반갑습니다. 워시퍼스 우먼트에서 왔고요. 또 워스킹 예배였습니다. 언제든지 이제 나눠주시고 우리 SNS 통해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 특별한 일이 없으면 꼭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